안녕하세요. 찬또 뉴스입니다. 오늘 순천만 달밤 야시장에서는 순천만 국제 박람회를 기념하는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찬원님이 참석한다는 소식에 전국에 계신 찬스님들께서도 버스, 의상, 풍선까지 모두 찬스의 시그니처 컬러인 핑크색으로 준비해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약 만여 분 정도가 참석하셨으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도 처음에는 3-4천 분 정도 계셨는데 찬원님 엔딩 무대에서는 만여 분이 동시에 시청을 하셔서 찬스님들의 파워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찬원님은 녹색이 감도는 파스텔 컬러의 자켓에 화이트 셔츠와 바지를 입고 나왔는데요. 어린 왕자도 같은 모습으로 100m 앞에서도 볼 수 있는 반짝거리며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찬원님은 오늘 편의점 그댈 만나러 갑니다, 미운사내 그리고 진또배기 모두 네 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찬스님들을 위해 엔딩곡 부르기 전에 무반주 곡으로 다섯 곡을 메들리로 불러주었습니다. 특히나 미운사내를 부를 때에는 무대에서 내려와 찬스님들 바로 앞에서 노래를 불렀고 한 분 한 분에게 손을 흔들어주며 눈웃음으로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이때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찬원 찬스라고 적힌 핑크색 풍선이 눈에 띄었는데요. 왜 이렇게 울컥하던지요. 그리고 마지막 진또배기를 부를 때는 관중들 사이로 다니면서 앞줄에 계신 찬스님들과 관중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는데요. 멀리서 찬원님 보려고 찾아주신 어르신들을 위해 배려해주는 찬원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핑크색 옷을 입은 찬스님들은 질서정연하게 공연을 관람해 주셨는데 중간중간 돌발 행동을 하신 분들이 일반 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찬원님 인기가 너무나 뜨겁다 보니 무대 앞으로 뛰어나오실까봐 경호원분들까지 많이 나와주셨고 걱정했었는데 찬원님 콘서트 경험이 많으신 찬스님들께서 솔선수범하여 공연 관람을 이끌어주셔서 다행히도 큰 사고는 없이 공연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공연은 참 특별했습니다. 찬원님도 언급했지만 찬원님 인생에서 만 명이라는 관중 앞에서 노래를 불러보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찬원님도 오늘 공연을 특별하게 오래 기억에 남는 공연으로 간직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찬원님이 아직도 여운이 남아 차 안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장면이 찬원님 공식 인스타에 올라왔는데요. 기쁘게 공연 잘 마치고 무사하게 돌아가는 찬원님의 뒷모습에서 아쉽지만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이후 2년여 기간 동안 참 여러모로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찬원님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거리두기 해제 후 첫 행사 무사하게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고 찬원님을 콘서트에서 보다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행복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오늘 공연도 찬원님 말처럼 또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의 한 장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